자, 얘들아, 이번에 문제 하도록 할게. 뭐, 니네 다 풀어본 문제야. 유리함수 fx가 요렇대. 그리고 수열 an에 대해서 an은 fn이잖아. 그리고 나서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어쨌든 일단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fx 그래프를. 자, fx는 자, ex-15 대수 비교하면 4지. 자, 그다음 요 0 되는 거 대입하면 2분의 15를 대입하면 60이 되네.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봐.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얘는 2분의 15야. 얘는 2분의 15. 2분의 15. 그래서 점근선이 이렇게 돼. 그리고 그다음에 y는 4지. y는 4.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y는 4. 됐니? 그리고 0일 때 0을 지나가니까 이게 양이지? 양이면 1, 3, 4분면 쪽이니까 어떻게 되겠니? 이런 식으로 되겠지 뭐. 근데 얘는 또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러면 얘들아, 이게 괜히 있는 거 아니지? 2분의 15,4 유리함수, 점근선의 교점의 점대칭이잖아. 그지? 그러면 쌤이 아무데나 잡던 바이 이 여기 만약에 쌤이 F1을 한번 볼게. F1은 어떻게 되는지. F1은 자, 1콤마, 그지? 1콤마 뭐 어디 넣든 크게 상관없는데 이거 넣어볼까? 1을 넣으면 마이너스 아, 이쪽에 넣자. 이쪽에 넣자. 2-15 2-15 분의 60 더하기 4지? 더하기 4. 선생님 뭔가 보여주려고 그래. 그럼 여기에는 봐라, 잘 봐. 얘가 중점이잖아. 그럼 x좌표 더해서 15가 되는 거지. 얘가 평균이니까 x좌표 더해서 얘가 1이면 얘 뭐? 14. 그리고 나서 y좌표는 2개 더하면 8이다. 근데 이제 이거 볼게. 14를 넣어볼게. 여기다 넣어보면 2 곱하기 14 마이너스 15분의 60 더하기 4. 거짓말인가 봐. 얘네 둘이 더하면 얘의 2배야. 얘가 중점 됐지? x좌표에. 그럼 y좌표도 한번 봐. 저기 이제 볼게. 쟤는 2-15분의 60 더하기 4고 그럼 얘는 2 곱하기 14-15분의 60 더하기 4다. 그럼 얘 2개 더하면 8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얘가 중점이니까. 얘 2개 더하면 8이 되는가 볼까? 얘 2개 더하면 얘가 -13분의 60. 얘는 13분의 60 더하기 4. 아, 맞네. 저 특징을 알으라는 거지. 특징을. 이해했어. 이해했어. 뭘 이해했어? 자, 뭘 이해했는지 자, 챙기자. 이걸 통해서 뭘 이해를 했는지. 자, 챙긴다. 자, x좌표 둘이 더해서 15면, 그지? 더해서 15면, y좌표의 합은 8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아하, f1 더하기 F14가 뭐라고? 8? 그지? 얘의 중점이 얘고 얘의 중점이 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그 대칭을, 점대칭을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F1 더하기 F14는 결국 8이 나올 수밖에 없고 F2 더하기 F 얼마? 더해서 15. 더해서 15가 되면 또 Y좌표는 8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F3 더하기 F11은 8이라는 거고 F4 아 이거는 뭐 모르면 안 돼. 모르는 사람은 또 쌤한테 직접 질문하고 뭐 우리 반 애들은 모르는 애들 없지.
그 다음에 F7, F8,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잖아, 그지? 이제 올라가잖아, 그지? 다 적은 거 같아. 87, 여기까지 일단 56이야. 근데 우리가 F, 뭐, M까지인데, 일단 56이야. 73보다 작거나 같다는, 일단 그러면 F15는 구해봐야지. F15는 구해봐야지. F15는, 여기다 넣으면 되지. 자, 30-15. 15분의 60, 4 더하기 4, 8이구나. 8. 그럼 여기까지 64. 64. 여기까지 64. 그럼 이제 F16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지. F16은 32-15. 17분의 60 더하기 4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쨌든 4보다는 작잖아. 7점 얼마 얼마. 7점 얼마 얼마지. 그지? 8 안 넘어가잖아. 그럼 얘가 71점 얼마 얼마잖아. 그 다음에 넘어가. 그래서 73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자연수 M은 어디까지 더하면? 16까지 더하면. 최대값은 16이 되는 거지. 알겠지? 이건 이렇게 가뿐하게 풀어야 돼. 자, 얘가 정근선의 교점이 2분의 15,4야. 그럼 X 좌표 간에 합이 15면 Y 좌표 간에 합은 8이더라 라는 거지. 우리 F 함수 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지? 알겠지? 그걸 잘 이용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항상 구독, 좋아요.